자, 우리 FFC00이 복싱 오디션을 마치고 이번에 이제 MMA 오디션을 하게 됐습니다. 복싱은 오카 선수가 같이 심사위원을 봐줬고요. 아, 좀 보여서. 맞아요. 오늘은 로드 FC 프로모터죠. 김동욱 과장님이 같이 심사를 볼 겁니다. 김동욱 과장님, 제가 그만 두 개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 거였어요. 심사의 기준은 저희 세 명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성, 그거를 제일 중점으로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무조건 실력이겠죠. 실력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돼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 테고. 김동욱 과장님은 어떤 걸 볼까요? 어? 저 어떻게 알아? 친한 동생이 격투기에 진한 매력에 빠진 동생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도 하고 오늘 제 관장님이신 그 박중태 관장님께서 시합하셔갖고 저를 코치해주셔야 되는데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흰 수건을 챙겨왔대요. 아 진짜요? 위험 상황이 생기면은 수건을 던져서 제 코치님을 지켜드리려고. 또 우리 오신 우리 참가자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이 자리가 되게 무서운 자리였네요. 저를 쳐다보시는데. 좋습니다. 그럼 잠깐 앉아주시고. 타케시 선수에게 정확한 데미지를. 균형량으로 120kg를 시켜. 오, 파이팅 좋아요. 아, 뭐. 저는 진짜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분이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드 FC 라이트급 프로 우리 한상권 선수가.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운동하고 있는 26번입니다. 감싸주고 있는 한상권인데요. 풀렸습니다. 한상권의 초크. 아, 저도 사실 형님께서 현빈이 하라는 줄 알았는데 이런 오디션이 1차, 2차가 있는지 몰랐고요. 네. 또 여기 왔는데 한국 선수들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몽골 있고 이건 프로시합이랑 똑같습니다. 동생이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야, 이번 토너먼트 떨어지면 우리 거 나와라고 장난삼아 했는데 사실 프로 무대만 뛰다가 이렇게 오는 거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요즘 좀 프로가 너무 또 쉽게 됩니다.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좀 쉽게 되는데 항상 저는 프로시합을 뛰면서 아마추어 시합을 같이 뛰었습니다. 프로랑 아마추어 뭐 내가 프로가 됐다고 아 내가 어깨가 뽕이 올라가고 막 대단해라는 내가 뭐 어마어마한 프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한상권 선수랑 스파링을 하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고인물 참가 가능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MA를 오래 하고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었는데 8년을 떠나 있다가 신인의 마음으로 정광석과 김우재 대결. 광석전! 자, 랩도 들어갔고 다 반격하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신인의 마음으로 왔다기보다는 체육관 오픈해서 홍보하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저 체육관을 차린 이유가 저 안에 아직 불꽃이 남아있어서 체육관을 차린 거고 절대 그걸로 못... 그럼 목포 체육관 홍보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예, 오케이. 일단 오시면은요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아우 그거 그만큼 싸움 잘한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어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정수기 끝나갖고 나왔습니다. 아. 에어컨 설치 끝나가지고. 김홍구 선수는 또 배동현 선수랑 아쉽게 지긴 했지만 또 배동현 선수랑 엄청 잘 싸웠거든요. 따로 이렇게 MMA 훈련을 한 적은 없잖아요. 네. 그냥 싸움꾼입니다. 식어도 맛있어야 치킨 아이가. 식어도 맛있어.
김종구식 맛치킨 구워서 맛있어. 김종구식 맛치킨 종구 형이 만든 식맛치킨. 잡차 멋있어. 예. 자, 우리 이제 오늘 심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네 분이 저를 포함한 네 명이 모였습니다. 로드 FC의 프로모터죠? 아니 프로모터 아니요. 매치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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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괜찮습니다. 메가급 유튜버죠. 그렇죠. 네, 우리 벤츠님 같이 선수들의 스타성을 위해서. 아, 저 친구는 뭔가 사람을 눈을 끄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매혹시키는 매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저와 함께 같이 채점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체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급 차이 많이 나요. 김홍우 선수가 또 한방한방 세기 때문에 배정 선수 큰일 날 뻔했는데. 아, 바로 바로 온다. 와. 야, 역시 한상권 강합니다. 여기서 보여줘야죠. 여기서 보여줘야죠. 김홍우 선수는 힘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여줘야죠.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와, 주먹을 못 뽑게 바로 붙어버리거든요. 자기보다 큰 상대인데. 와, 저희도 파운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비스 시도하고 있죠. 근데 한 팔이 잠겨있기 때문에 안 걸렸습니다. 마운트. 기본. 스탠딩. 와, 걸렸어요. 헤비급을 1경기부터 잡아냅니다. 하지만 신나면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 얼굴 보는 게 아니라 김범과장 얼굴을 봤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사실 서비스에 걸릴 게 아니에요. 그치. 근데 김홍우 선수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당해본 거라 뭐지? 숨이 막히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끝나는 거거든요. 대본 친 거거든요. 전략 잘 쌓았어. 타격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맞겠다. 안 맞겠다. 안 맞고 나는 그라운드 가겠다. 아, 한상권 전광석. 자, 이번에도 서브 미션으로 끝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이번 건 좀 체급차가 있네요. 체급차가 있죠. 원래 이제 플라이급 뛰던 선수랑 그렇죠. 라이트급 선수이기 때문에. 정광석 선수는 관장님이었죠. 아니, 지금 관장님인데 우리한테 프로. 그렇죠, 플라이급이었죠. 네. 세치급 정도 차이가 난다. 원래 가볍게. 와, 들고. 하지만 잘 방어됐습니다. 다시. 택다운. 또 암트라이클 또 시도하고죠. 한상권. 마운 돌아탔습니다. 백으로 돌아가나요? 카미라한테 당했던 복수를 여기서 하나요? 하지만 다시 스탠딩. 잘 방어했죠. 누르네요. 하지만 백을 또 잡아내죠. 아직 다리 후기 안 걸렸는데 하나씩. 다리로 잘 풀어내고 안 봐. 한상권. 유연한 움직임. 와, 여유. 자, 우리 정광석 보여줘야 되는데요. 한상권 선수가 이 레슬링에서는 다시 테이크다운! 야, 진짜 역시 테이크다운으로 우리 한상권 선수가 이겨봤습니다. 브레이크! 얄짤없습니다. 테이크다운 안 되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정광 선수 좀 뭘 보여줘야죠. 그쵸. 테이크다운은 당하는 모습밖에 보여준 게 없습니다. 와, 좋아. 레프트 들어갔어요.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2번 선수는 헤비급인데 2분 쇼츠가 지금 대박 나가지고 복도에서 이 사람 좀 초빙해달라고 그랬어요. 성경김을 캐치한 남자. 네, 우리 헤비급 한석주 선수 나와주세요. 원래 저희 대회 경호원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왜 선수로 참여를 하셨어요? 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 솔직히 맥커파리가 저보다 좀 작더라고요. 그렇죠.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온 사람들 중에서 좀 신경 쓰이는 사람 있나요? 일단 여기 왼쪽 다 신경 쓰이고요. 왼쪽 다.
아니, 덩치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장현진 선수. 오, 약간 무도인의 느낌이 확, 냄새가 확 납니다. 학창시절에 권선정 시절에 MMA 꿈을 꾸고 하다가 내려놨다가 등 떠밀려서 좀 나오게 된 장현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 이전이 있으시네요. 비스트 CF랑 아, AFC, 네, AFC 떴었습니다. 멋있어! 184cm. 박상현 선수한테 졌었고 센트럴 리그에서는 뭐 박찬수 선수랑도 했었고. 오~ 찬스랑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KO 시켰습니다. 찬스를 KO를 시켰다. 아니 이게 약간 내성적이셔서 너무 몰랐는데 엄청난 분이 오셨네요. 밀어 붙입니다. 힘 차이가 좀 나긴 하거든요. 일어나, 일어나. 그래! 오, 라이트. 한석지 선수는 지금 타격보다는 약간 클린치 위주의 경기를 합니다. 셋, 나이트. 오, 밀어붙이죠. 킥. 아, 리치가 또 길기 때문에 장인 선수가. 나이트 들어간다, 나이트 들어간다. 조심히 킥 한 번 더. 나이트 치라고, 나이트 치라고. 나이트 오고. 잡킥. 나이트. 한 번 내밀어, 한 번 주고. 오, 라이트! 아, 이게 체급 차이가. 체급 차이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쉽네. 아, 좀 아쉽습니다, 지금. 좀 체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FFC 김편치 구원공원 한석주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헤비급하고는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저랑 해주셨던 분이 체급 차이가 좀 나는데도 저랑 좀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손님들. 80kg 빌군 선수. 안녕하세요. 네, 빌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왔어요? 정관장님, 약간 선수 소개가 지금 안 돼서. 씨름. 예, 몽골 씨름을 전통으로 좀 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MMA 경력은 없는데, 근데 저희 체육관에서 제대로 된. 맞짱 스타일입니다. 아, 맞짱을 잘한다. 힘도 좋고 네. 저돌적인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사람을 엄청 당황하게 만들어. 엄청 잘생긴 분이 오셨어요. 자,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SSMA 상승도장 김지영입니다. 운동 경력은 어떻게 돼요? 한 4년 정도. 시합 경험? 시합 경험 합이 3번, 루키 6번 뛰었습니다. 특기는 따로 없고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 레디, 레디, 파이. 오. 야.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터치를 안 하고 바로. 버틴 여신. 아, 몽골은 그냥 맞짱가. 이거 당했어요. 이거 당했어요. 이거 당했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왼손 왼손
태권도 왼손 얘기했어요. 오! 저한테 맞았습니다, 몽골. 오! 김정수. 지금 마구잡이 주먹이기 때문에! 오! 김정수 맞추기 맞추거든요. 오, 김정수. 내가 맞습니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서로. 두 선수 다. 아, 이런 경기 나와줘야죠. 맞아, 진명이 박수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경기였어요. 딱 봤는데, 김재현 선수 처음에 좀 당황하다가, 다음번에는 이제 딱 보고 때리더라고. 김재현 선수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여기 보고. 멋있다. 뒤돌아 봤었는데, 언제든 준비됐어. 야, 너기 뭐, 여기 로드FC에 나오러 왔어? 성공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호화스러운 차도. 화려한 삶도 아닌 바로 숙면이다. 숙면을 위한 최적의 설계 더 닉스 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이나입니다. 복싱은 좀 많이. 복싱은 안 했어요. 우리 이거 처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스타일이 복싱 스타일로 들어가지고 네, 뷰렌한테 해가지고 같이 온 데 복싱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복싱 스타일처럼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나이트급 뷰렌 대가와 스파링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와 한상권. 와 체력이 괜찮으실까요? 아니 상권이가 한 게 없어요 아까. 근데 괜히 이게 이름이 주는 힘인지 모르겠는데 와 몽골인이라니까 세 보여요. 진짜 세요. 맵지도 좋고. 저희 FFC 이제 글로벌 토너먼트가 돼가는 거죠. 한번 갔다가 그치. 오! 오! 아 뭐 테이크다운은 뭐 하상훈 선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준급이죠. 또 똑같이 암트라이글 지금 다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넘어가서 다리 넘어갑니다. 두 다리가 다 넘어가야 되거든요. 마운트 아, 또 이렇게 서브미션으로 환상권 잡아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천 수레포구 올 26번입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일단 우리 아사 선배님하고 윤태기 형님이 여기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린다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현민이 옆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민이 12월 연말 대회할 때 로드투 현민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최영찬 선수. 안 터져! 안 터져! 아니 어제 나왔잖아요 복싱.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왜 또 나왔어요? 오늘 제 간절함을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어떤 간절함이 있는데요? 경기에 비해 너무 인기도 없고 일단 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프로를 다섯 번 뛰었죠? 네 다섯 번 다졌어. 아 벌써 오전이요. 각오가 좀 어제보다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건 MMA이기 때문에 MMA에서 오피를 해서 그걸 오늘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찬 선수와 스파링 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 장난 아니가. 오. 와 걸렸어 걸렸습니다 지금. 하나 걸렸어요. 진짜 하나 걸렸어요 하나. 여기 오. 안면 안 돼요 안면은. 최영찬 선수 요새 밀리면 안 되죠. 야, 아, 근데 김지향 선수 지금 패기가 넘쳐요. 오, 느낌? 실력적으로는 아무래도 최영찬 선수가 타격적으로 좀 유리한데, 테이크다운. 그냥 목을 잡고 길로틴.
지금 시간 되고 있죠. 로브. 자, 40초 남았습니다. 아, 아주 공격적입니다. 나이스! 리킥! 와, 최영재 선수가 좀 프로의 힘을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김신영 선수 지금 투기가 넘쳐요, 지금. 와. 나이스, 하이킥! 아. 김지영 선수 잘하네. 김지영 선수 지금 갑자기 파워풀한 모습을 라스트 10초! 저런 맛이 있어야지 선수들. 그쵸. 아,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사는 김지영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최영찬 선수랑 했는데 저랑 할 때는 몰랐는데 다른 선수랑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다 잡을 거니까 은석이 형 기대해요. 체급은 비슷하신데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이럴 땐 노련미냐 패기냐 좀 그런 차이인가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최영찬 선수는 지금 엄청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뭔가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체급의 선수거든요. 자, 가볍게 스텝. 오, 하지만 오케이 나이스 다운. 끌어 내립니다. 조금 더 힘에서는 좀 정한 선수가 앞서는 것 같고. 손목 컨트롤. 손목 컨트롤. 하지만 일어납니다. 아, 잘 살렸습니다. 클래치.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최영찬 선수 계속 타격전으로 유도를 할 거고. 리치 살려서. 네, 정한 선수는 계속 테이크다운을 유도를 할 겁니다. 그때 크게 맞았습니다. 갑자기 뒤차기. 자, 30초. 미드킥. 이거 들어갔습니다. 테이크다운. 허리 감았어요. 허리 감았는데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영찬 선수 몸을 비틀면서 손목 컨트롤 돌려냅니다. 최영찬. 10초!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저걸인데. 좀 더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네. 뭔가 좀 부선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목포 볼트짐 반장 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38살 노장이죠. 네, 정강석입니다. 지금 이제 8년 만에 MMA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아직 그 마음의 열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꿈에서도 치아 목포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그 열망이 엄청 컸었는데 앞으로 이런 파이터백 대회가 더욱 크고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위통을 벗고 나오셨네요, 이번에는. 한상권 선수 제대로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옷을 안 벗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와, 미드킥! 나이스 미드킥! 오, 좋았습니다, 지금. 최영찬, 기죽지 않습니다. 라이트! 한상권 라이트 들어갔어요, 지금. 자, 간절함을 보여줘야 돼요.
영찬이가 5연패 했다잖아요. 저도 4연패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좀 영찬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타격으로만 가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오, 나이스 미드킥! 맞불 놓습니다. 지금 한 단권 다리가 치가 손을 잡게 나 혹시 지금 탭다운을 지금 안 듣고 있죠. 한 단권 오, 맞습니다. 이거 두 나이트 그걸 잊지 마. 뒷손을 지금 크게 맞았는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빨리 같이 가. 한 선수 여유가 있긴 있네. 라운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아, 네 미드킥. 오, 역으로 쓰십니다. 최영찬. 끝까지. 끝까지. 들어오라고 도발하는 한상권. 화이팅 화이팅. 어, 지금 왼쪽 눈이 맞췄어요. 끝까지. 20초. 와, 나이트. 라이트 맞았습니다. 지금 데미지 있어요. 데미지 있어요. 데미지 있어요. 데미지 있어요. 나이트! 나이트 계속 맞습니다. 지금 왼쪽! 왼쪽 나이트 계속 맞습니다. 무릎! 다시 나이트! 잘한다 영찬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영찬이 나이트! 나이팅! 끝까지 끝까지! 스탑! 아, 최영찬 선수도 지금 이제 앉아서 아, 조금 너무 허무하게 많이 배웠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죠. 네. 완벽하게 못 보여주니까 죄송합니다. 평소에 연습했던 것만큼도 못하고 간절한 모습을 완전히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라이트! 최우! 몰아붙입니다! 맞는 거 좋아해요. 와!